여러분, 안녕하세요. 강신의 수단입니다. 여러분, 코로나가 계속 터지고 있는데, 안전하게, 건강하게 지내고 계신가요? 날씨도 덥고, 또 오랜 동안 조심하다 보면 경계가 좀 느슨해질 수 있는데, 우리 청취자분들 모두 건강하게 올한해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날씨도 너무 더워지고 있죠? 건강 잘 챙기시고요. 오늘 방송은 그냥 짧게 녹음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용기린의 곱창집 녹음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영화를 제가 작년에 개봉한다고 소식을 듣고 굉장히 기다렸는데, 작년에는 개봉을 안 했고요. 올해 개봉을 했습니다. 2020년에. 아마도 작년에는 스크린을 못 잡았던 것 같아요. 근데 올해는 코로나 사태가 터지면서 주요 영화들이 개봉을 연기했죠. 그러면서 스크린이 많이 비었고 그 틈을 타서 개봉을 한것 같습니다. 이런 작은 규모 영화들한테는 정말 울며 겨자 먹기로 개봉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기도 합니다. 용기린의 곱창집은 제작은 2018년에 제작이 됐습니다. 일본 영화이고요. 원제는 야키니쿠 드래곤입니다. 이 영화에 가족이 나오는데 야키니쿠를 하고 있죠. 이 영화는 60~70년대 일본에 사는 재일교포의 애환과 그들의 어떤 그 눅눅한 그런 삶을 이 곱창집을 운영하는 용기린의 가족을 통해서 집약적으로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시대 배경이 60~70년이기 때문에 그 시대의 어떤 판자촌 이런 마을의 느낌도 볼수 있고 또 우리 옛날 이웃들끼리 뭐 옆집 젓가락 숫자까지도 안다고 하는 그런 말들이 있었잖아요. 그 정도로 이웃끼리 가깝게 지냈던 그런 모습들도 나오게 됩니다. 국내에서는 2020년 3월 12일에 개봉을 했고 15세 관람가입니다. 네. 약간 정서상 좀안 좋을 수도 있는 장면이 나오기도 하네요. 128분이고요. 중간중간보다 약간 좀 지루한 그런 느낌이 들긴 합니다만 전체적으로는 포근하고 재밌게 또 약간 마음 아프게 볼수 있는 영화입니다. 국내에서 스크린은 93개가 달렸었고요. 관객은 3,753명이 들었었네요. 저는 이 영화 이제 VOD로 봤거든요. 여러분들 VOD로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감독은 정의신 감독님이신데 일본에서 활동하고 계시고 이 작품이 이제 연출 데뷔작입니다. 원래는 이제 각본을 주로 쓰셨고요. 이 영화는 이제 한국 제목이 용기린의 곱창집인데 원제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야키니쿠 드래곤. 이 자신이 직접 쓴 희곡 동명 연극 야키니쿠 드래곤을 영화화한 것입니다. 각본으로 이분이 99년에 히라야마 히데유키 감독의 사랑을 바라는 사람이라는 영화로 일본 아카데미 최우수 각본상을 받기도 하셨습니다. 이 영화 자체가 여러 상을 받았더라고요. 사랑을 바라는 사람. 그리고 이 정의신 감독님이 최양일 감독의 피와 뼈 2004년작이죠. 기타노 타케시가 주연을 맡은 그 영화의 각본도 맡은 바가 있고요. 이두 감독 히라야마 히데유키 그다음에 최양일 이두 감독의 영화에 주로 각본을 쓰셨더라고요. 이 최양일 감독도 일본에서 활동하고 계시고요. 이 피와 뼈는 예전에 청취자분께서 저에게 추천해 주신 적도 있는데 아직 보지는 못했습니다. 이 피와 뼈도 제일교포의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용기린의 곱창집 이 영화는 2018년에 일본 영화 비평가 대상에서 작품상을 수상했습니다. 저이상 받은 거를 이번에 조사하면서 알았어요. 일본 영화 비평가 대상에서 그 이전 수상작들은 뭐세 번째 살인, 솔로몬의 위증, 행복한 사전, 스윙걸즈 등이 있습니다. 우리 청취자분들 보시지 않았더라도 이름은 들어보셨을 텐데 이 영화들 그런 영화들과 나란히 하게 됐습니다. 일본에서 근데 한국에서는 흥행이 좀안 좋았고 아쉽네요. 자, 출연진은 한국 배우와 일본 배우가 모두 나왔고요. 한국 배우로는 주요한 캐릭터만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조연들에서도 한국 배우분이 나오시긴 했는데 김상호 씨가 이제 아버지 역을 맡았습니다. 용기를 역이죠. 이정은 씨가 아내 역을 맡았고 이 부부는 재혼을 한 상태입니다. 각자
자녀를 낳은 상태에서 결혼을 했고, 이제 재혼을 해서 낳은 막내 아들이 있죠. 일본 배우로는 마키 요코 첫째 딸을 맡았는데, 제가 알기로는 좀 유명한 배우라고 알고 있습니다, 일본에서. 여러분들도 아마 얼굴 보시면 아실 거예요. 그리고 이노우에 마오가 둘째 딸을 맡았고, 이제 이두 딸, 첫째 딸과 둘째 딸이 아버지가 낳은 딸입니다. 자식이고, 그다음에 사쿠라바 나나미가 셋째 딸인데, 이 셋째 딸은 엄마 이정은 씨가 낳은 딸입니다. 이 사쿠라바 나나미 같은 경우는 극 중에서 한국말 그 톤이 너무 좋아가지고 엄마라고 부르는 장면이 있어요. 너무 그 톤이 진짜 한국 사람이 하는 것 같아서 이 배우 혹시 제일교포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제가 검색을 좀 해보니까 평소에 이제 중국말, 한국말 공부를 많이 한다고 하네요. 그리고 한국말로 뭐 수상소감 이런 걸 하는 영상이 있길래 봤는데, 그 뉘앙스나 그톤 이런 것이 정확해서 놀랐습니다. 그 다음에 오이지미 요라는 배우가, 전이 배우 좋아하는데, 이 배우가 나온 그 탐정은 바에 있다? 이 오이지미 요라는 남자 배우는 첫째 딸을 좋아하지만 둘째 딸과 결혼을 했다가 이혼을 하고 다시 첫째 딸과 결혼을 하는, 네, 그런 약간 좀 막장 느낌의 그런 캐릭터를 맡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오타니 료헤이라는 배우가 있는데 셋째 딸하고 결혼을 하게 되죠. 하지만 영화 속에서는 이미 아내가 있는 상태였죠. 그러니까 불륜인 것이었죠. 이 배우는 이제 명량이라는 한국 영화죠. 명량에서 준사 역, 외군인데 우리 조선의 정보를 가져다 주는 그런 역할로 나오기도 했습니다. 이 배우들 전부 뭐 얼굴 보시면 아실 수 있는 그런 배우들이고요. 일본 배우들, 이 배우들이 이런 제일교포의 삶을 다룬 영화에 나와주어서 참 고마운 생각이 들더라고요. 한국말도 하는 그런 장면이 있는데 꽤 노력을 했을 거라는 생각도 듭니다. 이 영화에 대한 평가들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청취자 연두님께서 트위터로 3월 16일 날, 그러니까 개봉 후에 얼마 지나지 않아서 영화를 보시고 트위터 쪽에 감상을 남겨주셨는데, 한편의 연극 같다. 그리고 무대가 일제강점기 때 징집되어서 뿌리를 내린 무화과 판자촌. 우리는 너무나 모르고 살고 있다. 영화도 공부다. 많이 보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써주셨네요. 아무래도 연극이 원작이다 보니까 연극적인 요소가 많이 있고, 그렇다고 또 너무 그 영화 스크린에 좀 위화감이 들 정도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간혹 어떤 영화들 보면은 너무 연극적이라 가지고 영화라고 인지를 하고 봤을 때 약간 위화감이 드는 때도 있잖아요. 앞서도 제가 좀 이정은 배우가 출연했다고 말씀드렸는데, 이정은 배우가 아주 이 영화에서 아주 열연을 하십니다. 감정신을 매우 잘 훌륭히 소화하시고, 역시 한국 배우는 감정신을 잘한다. 이걸 다시금 느꼈고, 이정은 배우 역시 연기 잘하신다. 왓챠 쪽에 가니까 이런 평이 있었는데, 매우 공감돼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불꽃놀이를 피우는 일본의 그림자 속에서도 웃고도 우는 희로애락을 즐기는 제일교포의 가족 드라마 속에서 민족적 아픔과 가족적 위로를 담고 있다. 코미디는 연극처럼, 감동은 영화답게 잘 연출했지만 다소 난잡하긴 하다. 이런 평가를 써주신 게 있더라고요. 저이 부분이 참 와닿았는데, 민족적 아픔과 가족적 위로, 그리고 코미디는 연극처럼, 감동은 영화처럼. 참 말을 잘 쓰시네요. 포털 다음에 가니까 이런 평도 있더라고요. 선한 버전의 피와 뼈. 제가 앞에도 그 최양일 감독의 피와 뼈라는 영화 말씀드렸었는데, 피와 뼈 같은 경우는 약간 하드보일드 뭐 그런 느낌이라고 제가 소개를 받았던 것 같아요. 저는 그 제일교포 관련한 영화로 추천을 드리자면, 이 영화와 연관해서 그 대중오락 영화로는 박치기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2004년에 박치기 이제 1편을 보셔야 되는데, 그 영화는 완전히 이제 일본풍의 영화라서 좀 일본 오바스러운 그런 느낌이 많이 있긴 하지만, 제일교포 학생 그런 이야기를 담고 있는 것 같고, 그리고 2006년도에 다큐멘터리 우리 학교라는 게 있습니다.
얼마 전에 그 일본에서 학교마다 무슨 혜택을 주는데, 이 조선 학교죠. 제일 조선인들이 다니는 이 학교는 혜택을 주지 않는 그런 또 차별을 하기도 했었죠. 여하튼 간에 그러한 조선의 교육을 계속 받으려고 노력하고 그것을 실행하는 그런 학생들의 이야기를 담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제가 이 영화는 못 봤네요. 근데 이미 뭐 유명한 영화라서 우리 학교라는 다큐멘터리 이렇게 함께 추천드리고요. 이 영화 줄거리는 이렇습니다. 용기린의 곱창집. 이런 대사가 나오죠. 설령 어제가 어떤 날이든 내일은 분명 좋은 날이 올 것이다. 네, 이런 긍정 마인드, 이런 대사를 아버지 김상호 씨가 한두 번, 세번 정도 말합니다. 1969년 고도 성장이 한창이던 일본 오사카 공항 근처의 판자촌 동네. 그래서 공항 활주로 공사 얘기도 나오고, 그 막내 아들의 시점, 나레이션으로 영화가 시작하죠. 끝까지 그 나레이션으로 진행됩니다. 그곳에 전쟁을 겪고 일본으로 건너와 뿌리를 내려 살아가던 사람들이 있었다. 좁디좁은 용기린의 곱창집 한 켠에 모여 술한 잔의 시름을 털어내며 차별과 무시를 꿋꿋하게 버틴다. 가족이 있기에 오늘보다 나은 내일에 대한 희망을 버리지 않고 앞으로 나아간다. 라고 써있네요. 이 영화에 대한 저의 전체적인 평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저는 재밌게 봤고요. 일제시대의 어떤 그런 역사, 그리고 제일교포에 대해서 좀 관심이 있었기 때문에 제가 얼마 전에도 카운터스라는 관련한 다큐멘터리를 업로드 하기도 했었죠. 그러한 바탕이 있었기 때문에 재미나게 봤을 수도 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막 그러한 것에 관심이 없으신 분들은 조금 심심하게 보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일단 이 영화는 이제 제일교포가 겪어온 차별과 애환을 무겁지 않게 그리고 있죠. 이제 판자집 마을을 풍경으로 전체적으로 왁자지껄한 분위기 속에서 가족의 사랑과 이웃의 정을 포근하게 담아내고 있습니다. 요즘에는 좀볼수 없는 그런 모습들이 나오죠. 그러나 이제 툭툭 영화 속에서 튀어나오는 그런 일본 사회 속에서 제일교포가 받는 차별, 이런 것들이 이제 마음을 좀 쓰라리게 만들더라고요. 영화는 아쉬운 점도 분명히 있습니다. 편집이 좀 느슨해서 이상하리 만치 컷 길이가 길어가지고 어느 장면들에서는 좀 지루함이 들기도 합니다. 첫째 딸을 사이에 두고 이제 두 남자가 술 대작을 하는 그런 장면이 있는데 그걸 그렇게 길게 보여줄 필요가 있었나 싶더라고요. 그런 몇몇 장면 좀 있고 그리고 이제 막장 족보와 불륜 그런 요소가 있는데 관객에 따라서 좀 불편하게 느끼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가족의 죽음을 너무 일찍 털어낸다. 장면 전환 한 번으로 그런 걸좀 털어내려고 하는. 물론 이제 이정원 배우가 계속해서 감정선을 이끌어가긴 하지만 계절 몇번 바뀌었다고 가족의 죽음을 일찍 털어내야 한다. 뭐 이런 느낌이 좀 나와서 이런 것들도 좀 아쉽긴 했습니다. 그러나 이 영화는 이제 초기 제일교포 즉 1세대, 제일교포 1세대, 그리고 1.5세대 또는 2세대 제일교포의 삶을 보면서 일본이 왜 그토록 이 사람들을 싫어하는가, 그리고 이들은 어떻게 그 차별과 경멸 속에서 살아남았는가, 이것을 현대에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참 고마운 그 영화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뭐 제일교포나 우리 일제시대 때 일어났던 그런 것들에 대해서 관심이 없는 알지 못하는 청소년들이 좀 많이 봤으면 좋겠어요. 아, 이거 좀 분리 나와서 좀 그런가? 요즘에 그 미국에서 이제 흑인이 사망했잖아요. 경찰의 과잉 진압에 의해서. 그것에 대해서 이제 시위가 일어나고 있고 전 세계 사람들, 또 한국 사람들도 거기에 동조하고 있습니다. 좀 가볍게 유행처럼 한번 쓱 쓰고 지나가는 것 같아서 먼저 우리 삶에 가까운 곳에 있는 우리 동포들 혹은 제일교포들 그런 분들이 당하는 차별에는 우리가 얼마나 관심을 기울였는가. 이 영화를 보면서 좀 그런 것들을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네요. 인상적인 장면을 쭉 말씀드리면서 마무리하도록 하죠. 인상적인 장면이 좀 많은데요. 그 막내 아들이 언어 장애가 있습니다. 그래서 말을 잘 못해요. 그렇다고 이제 지적 장애까지 있는 것 같진 않아요. 근데 언어 장애만 있는 것 같은데
그 막내 아들이 학교에서 집단 괴롭힘을 당합니다. 일본 애들한테 당하는 거였죠. 말도 잘 못하고, 또 조선인이고, 그러니까 막 맞아요. 그래서 학교에 가기 싫어하고 그렇죠. 그것을 알았음에도 이 아들을 계속해서 일본 사립학교, 그게 비싸죠? 사립학교. 이 사립학교에 보낼 수밖에 없는 이유를 말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언뜻 좀이 장면이 이해가 안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너무 아버지가 폭압적인 거 아니냐? 아들 생각 안 하고. 근데 이 시대 배경과 함께 일본에서 제일교파가 산다는 것에 대한 것을 좀 감안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일본을 증오하면서도 그 일본 주류 사회 혹은 주류 질서에 순응하고 편입해서 살아남아야 하는 그런 양가적인 운명에 처해 있는 그러한 사람들이죠. 한국으로 오면 되지 않느냐? 한국으로 와도 일본에 계속 살고 있어도 차별받고 그런 경계에 서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일본 사립학교를 어떻게 해서든지 간에 그못 사는 집에서 비싼 등록금을 대면서까지 사립학교를 졸업시켜서 이 아들만이라도 주류사회에 편입시키고 성공시켜서 남부럽지 않게 차별을 받더라도 그것을 넉넉하게 이길 수 있는 그런 사회적인 지위, 이것을 누리기를 바라는 그런 아버지의 마음이었던 거죠. 그런 장면들을 쫙 보면서 좀 슬프기도 했습니다. 또한 장면은, 이건 짧게 지나간 장면인데, 대학 졸업자인 둘째 사위, 나중에 첫째 사위가 되는데, 이 둘째 사위가 이제 일자리를 못 구해서 구박받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 당시에, 그 옛날에 대학까지 졸업했는데, 일자리를 못 구한다. 네, 아주 뿌리 깊은 재외교포, 차별, 이것을 상징적으로 볼수 있는 거죠. 돈을 벌 수단이 없으니까. 그래서 또 이런 음식점을 하거나 아니면 파친코 이런 쪽으로 빠지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아니면은 야쿠자 쪽으로 빠지던가. 돈을 벌수 없는, 그리고 일자리 취직을 하더라도 거기서 받는 차별, 무시, 능력이 더 뛰어나도 재외교포이기 때문에 승진을 못하거나 인정을 못 받는, 주목을 받지 못하는 그런 것들 때문에 많은 재외교포들이 2대, 3대, 4대 이렇게까지 오면은 국적을 포기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어릴 때만 해도 학창 시절, 10대 시절에만 해도 국적 포기하는 것에 대해서 이해를 못했어요. 사실 좀 비판을 했습니다. 근데 좀 나이가 들면서 생각해 보니까 그들의 애환을 좀더뭐 여러 가지 매체를 통해서 알게 되고 이들의 삶에 대해서 배우면서 어쩔 수 없는 선택이구나 라는 것을 좀 이해하게 되었고, 오히려 좀 이들을 좀 응원하게 되는 그런 것으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이런 것들이 아직도 많이 있을 것 같아요. 일본 사회의 그 특유의 그 폐쇄성에 비추어 본다면. 또한 가지 장면은 이제 아버지가 막내 사위를 앞에 두고 자신이 지금까지 겪어온 일들을 말하는 장면입니다. 근현대사를 다 말해요, 여기서. 아버지는 일제시대 때 일본군으로 강제 차출돼서 전쟁에 나가게 됩니다. 근데 그 전쟁 통해 한쪽 팔을 잃어요. 그러나 아무런 보상을 받지 못하죠. 조선인이니까. 그리고 어찌어찌해서 힘들게 번 돈으로 현재 곱창집 자리를, 그 땅을 일본인한테 샀지만 여기는 국유지였습니다. 사기를 맞은 것 같아요. 그래서 관청에서 계속 퇴거하시라, 그리고 철거해라 이런 독촉을 받습니다. 광복 후에 조선으로 돌아갈 배편을 구했는데 그게 아마 우키시마호가 아니었을까? 우키시마호 그 배가 실제 역사에서 침몰하죠. 이제 2019년에 우키시마호라는 다큐멘터리 영화가 개봉했었습니다. 물론 저는 보지 못했습니다. 얘기만 들었어요. 근데 그 배가 침몰하면서 먼저 그 배에 실어서 보낸 전 재산을 잃어버립니다. 근데 그 후에 다시 힘들게 돈을 벌어서 이 곱창집 땅을 산 거겠죠? 그렇게 전 재산을 잃었는데, 이제 또 들리는 소식에, 이제 고향이 제주도라고 나와요. 그리고 제주도에서 4.3 사건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고향의 모든 가족을 잃게 됩니다. 즉, 고향 자체를 잃어버린 거나 마찬가지죠. 재혼한 아내 이정은 캐릭터는 한국 전쟁으로 고향이 불타 없어지자 어린 딸을 데리고 일본으로 왔다가 현재 남편 김상호 캐릭터를 만났다. 이렇게 대사가 나옵니다. 지금 이두 부부에게는 조선으로도 갈수 없고 또 일본에서도 만편히 살수 없는 경계인의 삶이
확정적으로 되어 있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살아야 하기 때문에 곱창집을 열었고 아들을 사립학교에 보내고 팔 하나가 없음에도 열심히 일을 하면서 살고 있는 것이죠.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긍정적인 마인드, 어제가 어떤 날이 어떤지 간에 내일은 분명 좋은 날이 올 거야. 이런 희망과 긍정의 힘으로 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영화 후반에 보면은 일본 관청 직원이 나와가지고 이 곱창집을 보상해주겠다. 그러니까 빨리 나가라. 그 보상금이라 해봤자 뭐 얼마 되겠어요. 그리고 이제 철거 얘기를 막 합니다. 그러자 아버지가 내 팔은 전쟁통에 잃은 내 팔은 어떡할 거야? 이러면서 울부짖는 장면도 나오는데 그것도 좀 인상적이었습니다. 슬펐어요. 너네가 강제로 끌고 가서 전쟁에 써놓고서는 거기서 팔을 잃었음에도 보상 하나 안 해주고 이 아버지가 정당하게 돈 주고 샀다고 알고 있는 그 땅에서 나가라고 관청은 말하고 있고 이런 것들이 그 캐릭터에게 사무치게 다가온 거죠. 또한 가지 인상적인 장면은 결말부에 이제 세 딸이 모두 결혼을 해서 뿔뿔이 흩어지는 장면입니다. 그 곱창집과 그 판자촌이 모두 철거되고 딸들은 각자 북조선, 북한이죠. 그리고 남한, 일본의 시골 등지로 흩어지게 됩니다. 결혼을 해서. 자녀들이 이제 일가를 새로 일구는 그런 시작점이기도 하지만, 그래서 어떻게 보면 좀 기쁜 일이기도 하지만, 미우나 고우나 지금까지 이제 힘겹게 서로 의지하면서 버텨온 이 곱창집 공동체가 이제 사라지는 장면이라서 서글프고 쓸쓸하기도 했고요. 게다가 이제 북한으로 간딸 부부는 이후 역사에서 연락이 끊길 것이 확실하죠. 우린 그걸 알고 있잖아요. 그리고 다른 딸 부부들도 각자의 터전에서 또 다른 차별을 당할 것이 확실하죠. 그런 것을 아는 상태에서 그 장면을 보니까 복합적인 감정이 좀 들기도 했습니다. 이들은 이제 새로운 희망을 품고 떠나는 것을 테고, 이 남아있는 이두 부부, 김상호, 이정은 배우도 웃으면서 그 자리를 뜨거든요. 그럼에도 그 화면에 배우들은 물론 헤어지는 것에 울고 하지만 또 웃으면서 내일을 기약하면서 떠나는데, 뭐 편지해, 연락 줘, 뭐 이런 얘기를 하죠. 그것이 이제 불가능하고 매우 힘들게 살아갈 것임을 알기 때문에 저는 이런 감정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장면이 좀 인상적이었고요. 네, 이렇게 인상적인 장면을 말씀드렸는데요. 일본에서 살아가시는 재활개포분들이 60, 70년대 초기 때부터 어떠한 차별을 받고 그것을 이겨나가며 살아왔는가? 이러한 것들을 감안하고 보시면 제가 지금 말씀드린 장면들 뿐만 아니라 여러 장면들에서 정말 복잡한 그런 감정들을 아마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화면은 포근하고 왁자지껄 떠들고 그러는데 그 화면의 이면에 있는 감정들은 좀 쓸쓸하고 사무치고 억울하고 좀 울컥하기도 하는 그런 감정성들이 있거든요. 여러분들도 아마 이 영화 보시면 충분히 그런 거 느끼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아니면 뭐 그렇게 심각하게 보시지 않더라도요, 우리 연기 잘하는 김상호 배우와 이정은 배우가 아주 호연을 펼치시고, 또 일본 영화를 보셨던 분들이라면 아실 만한 그런 일본 배우들이 우리 제일교포의 이야기를 그린 영화 속에서 또 연기를 하는 그런 모습들도 보실 수 있습니다. 이 영화 꼭 한번 찾아서 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제가 이 영화를 보고서, 이거 뭐, 오늘 방송도 굉장히 짧게 녹음한 것 같은데, 뭐별 내용도 없잖아요? 방송 내용이 좀 허술한데, 그럼에도 저희 방송 목록에 이 영화 제목을 올리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께 추천드리고 싶었고, 청소년들이 좀 많이 봤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뭐 조카나 자녀분들과 함께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또 역사적인 배경, 이런 것들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아, 광복했으면 일본 떠나서 한국으로 오면 되지. 왜 저기서 저런 고생을 하고 있어?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 그것에 대한 설명을 해줄 수 있는 거죠. 모든 삶의 터전이 몇십 년 동안 일본에서 일궈 왔고, 영화 속의 아버지 캐릭터처럼 전 재산을 잃거나, 우키시마호에서 가족을 잃거나, 아니면 실제로 죽거나, 실제로 많은 조선인이 그 배와 함께 침몰했다고 하더라고요. 일본이 일부러 폭침시킨 거 아니냐? 네, 그러한 썰이 있습니다.
아마 그 다큐멘터리를 보면 알수 있을 것 같은데 제가 보질 못해가지고 기사를 보니까 실제 재판도 했는데 배상해달라고 최종심에서 패소했다고 하네요. 제주 4.3 사건이 일어나기도 하고 또 한국 전쟁이 터지면서 고향 사람들 다 뿔뿔이 흩어졌기 때문에 한국으로 돌아가도 내가 알고 있는 고향이 아닌 거죠. 실제 우리 부모님이 그곳에 살아 계실지 그것도 모르는 일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일본에 살고 있는 제일교포 동포들이 선뜻 한국으로 돌아가기 어려우신 거죠. 그리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일제 치하, 일제 강점이 뭐 35년, 36년 이런 얘기 하는데 만약에 일본한테 나라를 빼앗긴 그 해에 태어났다면 뭐 36, 37살 때에 광복이 된 겁니다. 굉장히 뭔가 좀 어색하지 않을까요? 평생을 일제 치하에 살다가 마찬가지로 오랜 시간 동안 일본에서 사셨던 분들이 고국인 조선으로 돌아가기에는 뭔가 좀 불안한 그런 마음도 있지 않았을까 싶네요. 여하튼 이러한 어떤 역사적인 배경도 설명해 주시면서 함께 감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여기서 방송 마치겠고요. 저는 다음 방송편은 6월 호국보훈의 달에 맞춰서 허트로커 녹음하겠습니다. 이 영화도 한 2년 전부터 아니죠. 한 4, 5년 전부터 제가 하겠다고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허트로커는 뭐 워낙 명작이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이미 보셨겠고, 저도 뭐 별다른 특이한 뭐 감상은 없는데, 그것도 한번 녹음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 방송 많이 청취 부탁드리고요. 저희 블로그와 트위터 있습니다. 모두 강신수다 검색하시면 되고, 블로그에는 지금 월간 리뷰를 쓰는 그 공간 있죠? 댓글로 쓰고 있는데, 여러분들도 많이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나중에 무슨 영화 보셨나요? 라는 코너로 녹음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방송은 팟빵에는 올리지 않고요. 쥐약과 파티, 아이튠즈, 구글의 팟캐스트, 그리고 여러 해외 어플들에 업데이트 되고 있습니다. 유튜브에도 올리고 있고요. 유튜브에는 좀 늦게 제가 올리고 있습니다. 자, 그럼 저는 다음에는 허트로커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뭐 허트로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느끼신 것들 저에게 녹음 전에 주시면 제가 참고해서 감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참 재밌는 영화죠, 허트로커. 여러분, 날씨 정말 더워지고요. 저도 땀을 지금 비질비질 흘리면서 녹음하고 있습니다. 건강 잘 챙기시고요. 올 더위, 우리 코로나 잘 이겨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